개 정도가 확인된 게 2016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서원 씨가 독일의 수조 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독일의 검찰에 의하면은 독일 사람의 이름으로 거의 수백 개 유령 회사가 생겼다가 만들죠. 조단이죠. 안 의원은 최 씨가 독일에서 돈을 빼돌린 유령 회사 4,500개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독일 수사당국에서 직접 들은 것처럼 최 씨 은닉 재산의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오히려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, 맥시멈 10조 정도. 검찰에서 얘기되는 거 맞아요? 독일 검찰에서? 제가 독일 검찰을 만났던 유일한 제가 사람인데요. 경찰은 이런 안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. 지난 4월 말 독일 수사당국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안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넘긴 겁니다.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독일 관련된 사안, 사실이죠. 그 사실에 대해서도 1차 저희들 판단해서 검찰로 답변했다. 앞서 경찰은 최 씨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에 관여했다는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. 안 의원은 추가 송치에 대해 경찰이 국정농단이란 엄연한 사실을 부정한다면서 유감이라는 뜻을 SNS를 통해 전했습니다.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.